안녕하세요. 꾹꾹 배드민턴의 짱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멀리 있는 볼을 따라가기 위한 스텝과 움직임에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스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부분은 사이드 스텝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사이드 스텝은 빠르고 넓게 움직이는 사이드 스텝을 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사이드 스텝보다는 가볍고 편안한 느낌의 사이드 스텝으로, 예를 들어 뒷사람이 앞사람을 커버하기 위한 준비 동작이라면 뒤에서 가볍게 앞에 파트너를 따라서 편안한 움직임으로 사이드 스텝을 사용해주고, 앞에서 준비했을 때도 볼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볍게 사이드 스텝을 사용해 편안한 느낌으로 계속 코트에서 움직여줘야 합니다. 자, 또한 마찬가지로 특정 기술을 사용한 이후에 연결을 할 때도 한 번에 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술을 사용하고 나서 사이드 스텝을 가볍게 움직여주고 다음 동작, 사이드 스텝을 가볍게 이용해서 다음 동작을 이어간다면 조금 더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넓은 움직임을 소화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알아볼 부분은 라켓과 함께 사이드 스텝을 이용해서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볼이 멀지 않고 가까이 길게 날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텝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몸쪽에 볼이 붙는 경우가 많으시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라켓을 우선 뻗어놓고 방금 배웠던 사이드 스텝을 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짧게 이동을 해서 라켓과 함께 거리를 맞춰주면 스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움직임에 있어서 쉽게 볼을 다룰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라켓을 뻗어놓고 짧은 스텝, 계속 뻗어놓고 짧은 스텝 보시죠. 세 번째로 알아볼 부분은 사이드 스텝을 활용해서 짧게 움직이는 부분과 반대로 넓은 보폭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배우는 기본적인 스텝만으로는 멀리 있는 볼을 따라가기엔 다소 무리가 있겠죠. 넓은 보폭으로 발을 튕겨주듯이 스텝을 사용해줘야 조금 더 멀리 있는 볼을 쉽게 따라갈 수가 있겠죠. 자, 발을 붙인 상태에서 기본적인 스텝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한 발씩 이렇게 튕겨주듯이 멀리 띄워줘야겠죠. 자, 저희가 달리기를 할 때 보폭을 넓고 멀리 달려가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스텝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스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짱꼬치의 콕콕 배드민턴이 구독자 만 명이 돼서 이벤트 영상을 준비 중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벤트에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벤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